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댓글들 있는데, 그 네. 중에 저희가 해병대편 핵 잠수함 탑승 인원이요. 네. 박사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15,000명 타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교수님, 자기 분야 아니면, 크크크크. 핵 잠수함 15,000명 탄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 잠수함 요원들을 교육시킨 그 친구가 핵 잠수함에 15,000명이라고 이야기한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거나 우린 영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1500,000를 이야기했는지 15,000를 이야기했는지 그건 헷갈릴 수 있어 내가. 그래서 15,000명인지 1500명인지 뭐 15만 명인지 그것도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 자기 분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뭐지 전공도 아니면서 자기 분야도 아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노예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 그래요? 아, 그럼요. 네 전공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 하거나. 네 분야도 아닌데 왜 네가 그 소리를 해? 핵 잠수함이 몇 명이 되는지는 이 15,000명을 자기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다핵 잠수함 타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면 한 대에 15,000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열 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그거 별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요? 이 황심소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 박사님이 실수를 하나라도 하시면은 사람들의 그 말을 되게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취지가 핵 잠수함에 몇 명이 들어간다는 이슈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때. 그렇게 전문적인 군대에서의 경험이 전문 인력이나 자기 미래를 이렇게 커리어가 될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곳이다. 군대의 시간과 경험이라는 게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군대의 경험은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영향가 있는 학습의 시간이다. 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진짜 완전히 쓸모없는 경험의 시간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군대에 있으면서요, 대학 학점을 따게 해준다. 진짜요? 네, 이런 조치를 국방부에서 군이 병사들의 뭐 군대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를 내가 어디서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없으면 거기서 학점을 따게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 학점 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데 그걸 군대에서 국가 세금으로 진짜 군인을 양성한 그 시간에 학점 따기 하는 시간을 쓰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예요. 얼마나 이 군, 뭐, 그 장성이던 군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군인 장병들이 군대에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생각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댓글 다신 분도 진짜 생각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박사님께서 실수하신 건 맞죠? 이 상황 숫자를 틀렸다는 숫자는 틀리신 거죠? 숫자를 뭐 그게 한 대에 그만한 숫자라고 내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있겠네. 네, 좀 시원하게 인정하신 걸로 하고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워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언제 박사님을 또 지적해 보겠어요. 그럼요.